그래서 제가 오늘 안심을 준비했는데 안심을 준비한 이유가 네. 사실 균일하게 익힐 수가 있고 또 부드럽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부드러워서 센 불에 안 익혀도 여기서 지방 함량이 굉장히 적고 제가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안심은 꽤 잘 먹거든요. 이 안심을 이렇게 준비했어요. 이 안심을 일단 다루기 전에 안심하고 같이 들어갈 저 뒤에 야채 있죠? 야채 좀 준비했어요. 네네. 오케이. 채소를 당근 반 개, 그다음에 큰 감자 하나, 감자 하나. 또 저 단호박, 한 4분의 1개 4분의 정도를 1개? 그냥 씻고 껍질만 까셔서 네. 큐브로 잘라주세요. 큐브로? 네, 한 손톱 정도 되는 네. 큐브로 좀 잘라주시면은 네. 제가 그동안에 고기를 좀 이걸 해놓을게요. 예, 제가 오늘 만들 스테이크가 페퍼콘 스테이크인데 페퍼콘 스테이크라고 그러면은 페퍼를 많이 묻혀서 이제 데비 글레이 소스 같은 데다가 구워내서 바로 익히는 그 스테이크를 말씀드려요. 요거를 굉장히 많이 먹는 스테이크인데 이제 스테이크용이 아닌 안심은 이렇게 사셔서 좀 제거를 해주시고 따로 모아서 그냥 다른 데다 사용을 하시고 스튜를 끓이셔도 되고 또 살짝 구워서 그냥 드셔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스테이크용 고기를 시판용을 파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안심 덩어리를 사다가 이렇게 겉을 좀 제거하고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고 수령꾼들 가져다가 하나씩 좀 묶어놔 주시면 모양이 좀 잡히죠. 선생님 감자 이 정도 크기로 자르면 돼요? 아니면 더 작게요? 아주 작게요. 어느 정도로 원하냐면요. 네. 요렇게. 아 진짜? 손톱만하게. 아니 이렇게 다이스 자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. 나? 항상 이렇게 잘라왔지.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여자가 오잖아요. 저 채소들은 제가 나중에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치신 다음에 버터에다 네. 볶아주실 거예요.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죠. 그리고 또 되게 따라하기 쉬운 이게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만든 거 있잖아요. 네. 내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. 점심 때 먹는 거야. 그리고 저녁 때 스테이크 해준다고 계속 놀자고 하는 거야. 어때요? 전 집에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바로 데리고 나가? 그럼 집에만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? 점심 때부터? 대답할 때까지 나 싱글 아니라고 대답해 줄 때까지 어떤 고기든지 이렇게 좀 잡아놓으면 모양이 잡히는 거 같아. 어떤 스테이크 좋아하세요? 셰프님은요? 아, 저요? 네. 저는 사실은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보다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그 소고기 부위에서 좋아하면 볼살 아... 볼살이나 아니면은 등심 좀 식감이 있는 등심 이쪽 좋아해요. 등심이 아무래도 더 좀 뭐랄까 식감이 있죠. 그쵸. 그리고 풍미가 있고 그러니까. 좀 소 같아. 항상 고기를 구울 땐 소금을 좀 뿌려 놓으셔야지 이 고기 자체 맛이 더 살아나죠. 전 셰프님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. 저요? 네. 고기 소금 뿌려놓지 않아요? 소, 예. 네, 저는 이제 구우면서 굽기 전에 이제 조금씩 발라서 바로. 바로바로? 예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이름이 후추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후추를 두 종류를 사용하게 될 텐데. 자, 지금 저는 뭐 할 거냐면은 이제 후추를 무치게 될 텐데. 예, 블랙 페퍼콘 우리 흔히 보는 이 통후추. 통후추를 좀 많이 묻혀서 굽게 될 거거든요. 통후추에다가 이게 핑크 페퍼콘이라는 건데 후추의 향이 날 뿐이지 후추는 아니에요. 후추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베리의 일종. 요즘에는 쉽게 구하시더라고요. 아이고 마시려고 갖고 온 걸 갖고 이거 이러고 있어. 아 칼질 이쁘게 한다. 누가 온대매요. 누가 온대매요 하고 앉았는데 둘이 먹어. 그 젖어있는 그린페퍼는 식초에다 담궈 갖고 오잖아요. 네. 원래 후추라는 게 이렇게 포도처럼 매달려 있잖아요. 조그맣게 네. 막 매달려 있는데 그거는 금방 상해요. 그래서 보통 그거를 아이고 힘들어. 어떻게 하냐면 식초에다 절여서 절임으로 하는데 그 말리면은 이제 흰 후추. 볶으면은 까만 후추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게 되죠. 그 물 가져다가 네. 다 살짝 데쳐 주실래요? 따로 따로요. 네네. 후추를 이렇게
이런 식으로 뿌려줍니다. 따로 소금은 안 넣나요, 여기에? 소금은 조금 돼요? 넣을까요? 조금 넣어요? 스테이크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막 그릴 자국 나 있고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. 막 어려울 것 같은데 원래 스테이크가 팬에다가 하는 음식이잖아요. 그렇죠. 팬에다가 하는 음식이고 또 오븐탑에다가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